안녕하세요, 윤우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선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바쁘기도 했고, 또 제가 그 병에 걸려버리는 바람에 며칠 동안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카메라 렌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사서 촬영을 하고 또 쓰다 보면 이 본인의 카메라에 조금 아쉬운 부분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뭐 가벼운 브이로그를 찍는 용도로 컴팩트한 카메라를 쓰다가 뭔가 영상미 있는 고퀄리티 영상이나 고품질의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사진이라면 화소수가 아쉬울 수도 있고 또 영상이라면 좀더 관용도가 높은 그런 포맷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죠. 바디만 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렌즈와 그 외의 장비들까지 합하면 가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근에 찍고 있는 이런 프로필 영상이나 뭐 가끔 경험해보고 싶은 이런 색다른 카메라들,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제 렌탈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죠. 실제로 제 친구가 다니는 프로덕션에서도 스케줄의 마무리가 렌탈 장비 반납일 만큼 장비 렌탈은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렌탈 방법은 업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자주 이용하는 데이페이라는 업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광고는 아니니까 뭐 굳이 업체의 장점 이런 거는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장비들과 가격이 쓰여 있습니다. 12시간 가격과 24시간 가격이 쓰여 있죠. 12시간 대여 같은 경우에는 매장 문 닫는 시간을 생각하셔서 대여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10시에 문을 닫는다 치면은 5시에 빌렸을 때는 5시간밖에 못 쓰겠죠. 자, 그러면 빌리고 싶은 장비를 정하셨다면 문의에 들어가서 여기 써 있는 양식대로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마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얼마 안 있어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는 이유는 렌탈 가능한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후에 렌탈 예약 확정 여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당일 방문 후에 당일 대여도 가능하겠지만 재고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예약은 꼭 하도록 합시다. 렌탈 당일이 되었을 때 이제 그럼 그냥 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꼭 지참하셔야 한다는 점. 그 외에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메모리 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추가 배터리는 따로 추가금이 붙는다는 점. 요두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렌탈 서비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카메라 렌탈 서비스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의 메인 주제이긴 하죠. 첫 번째 장점으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고가의 카메라를 직접 구입하는 건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게다가 그 장비를 매일같이 쓰는 게 아니면 더더욱 구매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카메라 자체의 가격은 수백만 원인데 렌탈 사이트의 하루 대여 가격을 보면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느낄 만큼 가격이 괜찮습니다. 렌즈까지 합해도 하루 렌탈 비용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나와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고가의 카메라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카메라를 사게 되면 보통 한대 정도 사는 경우가 많고, 뭐 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많아도 두대 정도 구매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카메라를 쓸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정말 많고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를 직접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후지의 그 GFX 카메라도 빌려보고 R5C도 빌려서 한번 사용을 해 봤죠.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카메라를 구입할 예정일 때 유튜브로 찾아보고 직접 빌려서 써보면 좀더 구매할 때 도움이 되겠죠? 게다가 카메라와 렌즈뿐만 아니라 뭐 삼각대, 마이크, 기타 다른 장비들도 내가 매일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라면 하루 정도 빌려서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렌탈 서비스의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지역입니다. 물론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뭐 렌탈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서울에 위치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 거주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가볍게 빌리는 느낌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대여와 반납에 드는 시간이 따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촬영을 하게 될 장소가 만약에 이태원인데
강남에서 렌탈을 한다면 강남에 가서 렌탈을 하고 이태원으로 이동을 해서 촬영을 하고 다시 반납하러 강남에 가야 하는 이런 식으로 렌탈과 반납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나 촬영을 마치고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다시 반납을 하러 그 지역까지 가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피곤하긴 하죠. 자, 세 번째 단점은 당연하게도 데일리한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딱 기획을 해서 정말 각을 잡고 촬영을 하는 그런 촬영이라면 이제 대여한 시간, 기획한 시간대에 촬영을 마치는 게 가능하겠지만 브이로그처럼 며칠 동안 시간을 두고 그렇게 크게 짜여지지 않은 상태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소스들을 모으는 그런 촬영이라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겠죠. 몇 날 며칠을 빌려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렌탈 서비스는 이 빌려놓은 시간 안에 모든 촬영을 마쳐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렌탈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끝으로 제가 여러 번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그런 작은 팁들을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촬영 시작 전에 미리 1시간 정도 일찍 빌려서 카메라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본인 개인 카메라라면 아무래도 조작 방법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촬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한 카메라는 본인의 카메라가 아니기도 하고 낯선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촬영을 위해서 미리 카메라를 빌려서 1시간 정도 미리 써보고 조작법을 손에 익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배터리는 웬만하면 추가해서 여유 있게 쓰는 게 좋습니다. 카메라를 대여하게 되면 한 개의 배터리만 주게 되는데 사실 배터리 한 개로는 조금 모자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고성능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가 정말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배터리를 빌려서 이제 하루 동안 넉넉하게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카메라 렌탈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렌탈 서비스를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렌탈 방법도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본인이 원하는 좋은 품질의 촬영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디션도 좋은 컨디션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